올마이티 TV, 올마이티 TV, 올마이티, 마이티, 마이티, 올마이티, 올마이티 TV. 다시요. 올마이티, 올마이티, 올마이티 TV, 올마이티 TV.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강원도 원주에 있는 천지천왕의 홍영주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동 때는 많이 무섭죠.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이잖아. 화장실 아시죠? 저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 손 아시죠? 빨간 손. 네. 네, 그걸 하도 들어갔고 그게 내 입력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제 막내딸인데, 육남의 막내딸인데 그게 머리 입력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도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뭐 괜찮으시죠? 지금은 산에 가면 푸근하게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냥 이게 어느 이제 인간사에 있는 것보다는 산에나 가면 너무 좋아요.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안 오고 싶은 마음. 뭐 어떠한 또 갔을 때도 신도님들도 불 밝혀놓고 내려오고 산마다 켜놓고 그 행복한 거. 왜요? 여러 불을 켜놓고 내려오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요. 그래서 난 산이 좋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어쨌든 세상 흐름에 따라서 지금 뭐 빈포장 길보다는 고속도로가 많잖아요. 네. 그 또한 그냥은 안 깔아졌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이제 돈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 원에서 2만 원, 2만 원에서 3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실력인전에서도 역시 또 갔고, 돈을 논하지는 않지만 넘어도 이런 건 있습니다. 왜 거기에 맞게 돈을 정확하게 받느냐. 촉값도 오르죠. 거기에 모든 게 물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점사비만이 그게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게 시대에 따라서 올라가는 대로 같이 올라간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신도진들도나 오시는 손님들이나 다 거기 걸맞게 쓸 수 있는 금액에서 올라가려 정해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앞에 앉아 계시는데, 아니 그 마음에서 내가 봉급이 100에서 200으로 오를 때는 그만 인프라가 올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 걸맞게 주면 되는 일인데, 점사부터 얼마예요 물으면요 안 좋아합니다. 점사를 봤는데 만 원밖에 못 봤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말 없어서 얘기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근데 그 악자는 의미로 달래든다든가 그러면 이게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까지 하면 되겠지만은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든 게 정성이라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